시련이 곧 축복이다라는 주제로 특강해 주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님을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권철현입니다. 지난번 이 학교 와서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대학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미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쓸데없이 넓은 공간, 넓은 운동장 가지고 있는 그 대학이 아니라 이것이 진작 이렇게 애들을 바뀌어갔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첨단 선언적인 일을 하고 있는구나 하는 느낌도 또한 받았었습니다. 예, 오늘 학교에 왔기 때문에 학교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대학 교수가 되었었습니다. 만 나이 27에 전임원사 대우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방에 있는 동아대학교로 내려가면서 기찻간에서 기도를 했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저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왜 대학에 접근했는지를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죽여라 이랬더니 그쪽도 좀 약해지고 해서 그러면 방안을 하나 제시하겠다. 그게 강제 출국입니다. 나가라. 학교 직은 안 뺏겠다. 그대로 놔두고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이라기보다는 뭐 참 표현하기 어려운 자의반 타의반 유학을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이죠. 크고 작은 위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도 올 거고 이 학교에도 올 때도 있었을 것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시기 바라고 우리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 학교를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하나의 힘이 모여져가지고 피라미드 같은 것을 만들어낸다 생각하시고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예술종합학교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